독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누구보다 더 분을 참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다.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66년 전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로 속여 일본에 가게 만든 오각기 선생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언니도 파키스탄이지 나도 그러지 둘이 다 무릎도 우리 다 갖다 일시켜먹고 남자들은 다 갖다 군인의 탄광에다 가서 일시켜먹고 그러더니 멋이 부족해서 독도를 또 뺏어가려고 우리나라가 인자는 그렇게 허락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하고는 틀릴 것이다 내가 그러고 욕을 퍼붓습니다 독도만 틀리기는 내가 그 소리를 응? 우리 데려다 일시켜먹고도 또 멋이 부족해? 내가 그래요 일본에 가면 상급 학교에 진학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14살 어린 나이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눈물로 보낸 지난날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수없이 현해탄을 건넜지만 오히려 실망과 한숨만 더 깊어갔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일어선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자. 광주시 서구 양동 좁은 골목길에 비켜서 있는 허름한 집 한 채 양금덕 할머니의 보금자리다. 부엌이자 세면장이며 화장실인 이곳은 집주인의 고달픈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록 자신의 몸 하나 겨우 운신할 만한 좁은 공간이지만 할머니에겐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소중한 휴식처다. 할머니는 지금도 67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때 1944년 5월 중순경에 유강령 막 3월달에 올라가지고 한 2, 3개월 되었죠. 즉 5월 중순경에 희엄병이 느닷없이 교장 선생님 우리 교실로 듣고 왔더라고. 이분을 따라가서 말을 잘 들으면 중학교도 갈게. 첫째 중학교 말하더만 중학교도 가고 아버지 나간 뒤에 도장을 갖고 오라 해서 도장을 갖고 가서는 내놓든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못 가겠는데 한 번 간다고 말을 해놓고 안 가면 네가 아버지 다 경찰서 잡아놓는다고 놈에 그래도 어린 속에 우리 언니들도 있고 모두 가족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 그 마음이 들어가갖고 도장을 갖고 와서 찍어줬지요.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4년 뒤 진주만을 공격했다. 세계의 최강국 미국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건 일본이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안았다. 군인, 군속, 징용, 학도병, 포로 감시원이란 이름으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우리 민족을 국외로 끌고 갔다. 여성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43년 8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내린 일본은 어린 여학생들까지 전쟁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다. 처녀 공출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가 그들이다. 1944년 5월경 일본은 대전, 공주 등 충청남도 지역에서 140여 명, 광주, 나주,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라남도 지역에서 150여 명 등 약 300여 명의 어린 여학생들을 나고야로 끌고 갔다.
도착 후 며칠은 나고야 관광으로 시간을 보냈다. 난생 처음 접하는 이국의 풍광에 양금덕 할머니 역시 한껏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이런 설레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에 가면 중학교에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최종 배치된 곳은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 당시 가미가제 공격에 쓰인 정찰기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참말로 나고야 미쓰비시 비행기 만든 공장을 딛고 가서 이제 여기는 뭐 부석 나오고 여기는 없는다고 이렇게 그 부석이 이제 목포, 나주, 강주, 순천, 여수 다 분야가 다 틀려 일이 그 비행기 속에 들어간 부석을 결정해갖고 그 나는 또 해플 또 잘한다고 페인트를 비행기 완전히 딱 된 놈을 페인트를 칠했지요. 밥을 질러 배고파서 죽었어. 이 감자에다가 알랭이 쌀에다가 그렇게 준 게 힘이 없은 게 뭐 한참 울 나이에 그 이 높은 데 가서 크 페인트 요만한 그러기다가 전기만 누르면 스위치 나오면 던데 그거 하다 깨면서 잠깐 안 갔으면 또 안 갔다가 또 발로 차고 때리고 그 당시에는 숨이 겁나게 컸는데 이제 예. 오래 감게 이제 아, 여기가 예. 예. 지금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피울 나가면 쑤시고 막 근지근지하고 막 그래. 14살 어린 소녀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죽음의 공포는 매일매일 계속됐다. 저녁에만 공석에 시달려 그러면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아 갈 때 엊그신 내가 재받았다. 재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깨고 저녁마당 울면 또 운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조사다니면서 운다고 날리고 그래요. 아주 꼼짝을 못했어요. 우리 동물도 그렇게 취급 안 했어요. 해방이 되고도 한참 후에 돌아온 고향. 그러나 할머니에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다. 10년 동안은 살았죠. 살다가 어서 뭔 말을 들었던 거 들어갔고 그때부터 10년 이상 나가서 들어도 안 해갖고 결국은 죽으려고 하니까 어서 살림하고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애기들 셋 딛고 자기 마음 셋에 죽은 내 36세 마음 셋에 죽고 그 놈을 6남매를 이제 내가 셋 낳고 6남매를 참 미게 살릴 때 우리 친정어매까지 우리 조카들 내 우기 언니 아들 애기들 남매 또 와갖고 열을 딛고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 또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일본만 안 갔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살았을 것인데. 66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뇌이는 말. 내가 일본에 가지 않았으면. 할머니의 가슴에 남겨진 한은 옆구리의 상처보다 더 깊고 아팠다. 경기도 안양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나고야에 갔던 김성주 할머니. 1944년 전남 순천 남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할머니는 징용에 끌려간 아버지 대신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미쓰비시 제4화료라고 그 료로 발령을 받아갖고 거기서 일중대가 일중대에서 저는 삼소대였습니다. 순천이 삼소대에서 그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6시 되면 종을 치고 료보가 이제 7시가 되면 식사를 합니다. 싹 줄을 서갖고 식사를 가면 아무것도 반찬이란 것은 없고 닭강 두 조각, 된장국 좀 하고 밥하고 줍니다.
굉장히 아주 엄하게 아주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감금이나 다름없는 삼엄한 감시 속에 할머니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루 10시간씩 기계에 매달려야 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날그날 할당된 벅찬 작업량을 채워야 하다 보니 사고가 잦았다. 김성주 할머니도 기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어찌 그날은 이 작두 같은 것을 작은 본을 뜨는 것은 작두 같은 거에다 대고 그 본을 또 작두 같은 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탁 잘랐다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툭툭툭 뛰어갖고 이렇게 피는 툭툭 떨어져. 그 일본 청년이 그 손가락을 주워갖고 갖고 노는 거요. 얼마나 분합니까? 세상에 일본 사람 같으면 저거 민족 같으면 저리 모두 거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쳐는 거인가. 아이,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울면서. 엄마야, 할머니, 내가 뭐더러 일본을 왔을까? 달이 뜨면 집이 마당이 환합니다. 전기 똑 쏘서 비치는 것 같아.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달아 달아 너는 우리 집이 들여다보고 있겠지. 나는 가둬도 뭐든 이런 신세다. 그럼 싫어 막 울고 있는데 그러고 있자 난데없이 남동생이 죽었단 거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자기 손으로 직접 키웠던 금쪽 같은 남동생. 손가락이 잘려나간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할머니의 가슴을 할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인 오각기 선생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로 동생 김성주 할머니마저 속인 것이다. 일본은 언니가 보고 싶은 어린 동생의 그리움까지 이용했다. 일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는 아, 일본 가면 언니 만날 수가 있냐고 선생님께 언니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공부도 같이 하고 만들어 올 수도 있고 한국을 그런다고 해갖고는 학교로 졸업을 못 시키고 저를 2월달에 그냥 후지고시로 보내는. 김정주 할머니 역시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매일 저녁 반복되는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비행기가 밤에 마동 우리 갈 때가 진로 심했습니다. 비행기가 B-29 보고 우리가 김노스바사라고 일본말로 갈 때는 뭐 미신미로 간 줄도 모르게 어떻게 도망을 가는데 폭탄이 그냥 확 터질 때는 크뭐 어둠 속에 그냥 불이 그냥 팍팍 하면은 그 순간에는 논에도 우리가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90개가 끝났다고 숙소를 들어오면 한숨 자는 시간이 없이 바로 세수를 하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공장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 그런 우리가 고생을 시켜갖고는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 숙소 안에 철저망 안에 있는 푸른 푸른 다 뜯어갖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써 그래갖고 병에 많이 걸려갖고 병원에 가고 우리도 약 갖다 먹고 그렇게 고생을 일본 놈들도 우리 시켰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까. 두 할머니 모두 파킨슨씨 병과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고통은 몸으로만 찾아드는 것이 아니었다. 두 자매는 다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처럼 위안부로 오해받아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어야 했다. 나는 언니나 나나 정말로 하니 말씀대로 일본 갔다 왔던 그 죄 하나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언니하고 나하고는 언니도 형부한테 여태 시달리다가 형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지. 그 안에서는 형부한테 결국에 이혼했을 거야 아마 언니도 그랬지. 저도 역시 일본 갔다 왔다는 죄로
아무 죄 없이 내가 일본 가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어? 뭐 어느 남자 상대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너도 일본 갔다 와서 민놈이나 거스겠냐 이런 제목으로 내가 결계는 못 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전혀 어떻게 된지 일본 나라에서 무슨 해결이 딱 있을 줄 알았어요. 백준님이라 어떻게 된게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시집이지 무상으로 우리 정부 같이 왜 정부가 그렇게 약해요? 왜 일본 놈들한테 왜 응? 뻘뻘뻘뻘 긴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한테 무슨 죄 지었어요? 왜 뻘뻘뻘 기고 마른 자를 못 하냐 말이요.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앞을 분간하기 힘든 서울의 반 지하 단칸방. 김정주 할머니는 이곳에서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다. 딸과 함께 생활하는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일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밤낮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의 눈물이 마를 날은 과연 언제일까? 일본의 나고야시. 몇 년 전 공장 건물이 철거돼 빈토로 남은 미쓰비시 중공업 도토쿠 공장터. 전남에서 온 근로정신대는 이곳에 배치됐다. 남아있는 배수로만이 그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1944년 12월 7일, 강도 7.9의 도난카이 대지진이 나고야 일대를 강타했다. 사망자만 무려 천여 명에 달하는 초유의 재난이었다. 대지진은 전남 지역 출신 근로정신대 6명의 목숨도 앗아갔다. 지진 내빼라고 어디 흔들흔들 흔들흔들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애기들이 모두 앞으로 가길이 우리 그러자 나주 소대장이 최정렬한 사람이 앞에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어느 뒤에 따르라고 또 내 동창이 또 뒤에서 따르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느 오라고 그래놓고 동창이 막 나가다가 벼랑박이 공장 벼랑박이 넘어지면서 뛰려다가 넘어지면서 거기서 죽어본게 나는 이제 그러자 공장이 탁 쓰러져 본게 가둬도 못하고 갇혀버렸지요. 열 손가락이 피가 다 나도록 어찌게 파갖고 요만치 군역 내가 거기다 입에 대고 뭐 팔뚝 소리가 뭐도 났었길래 여기도 사람이 살려더라고. 어찌게 악을 쓰고 우면서 3시간 만에 내가 나왔죠. 그때 막 일본 사람들이 엄두 연장 갖고 와서 파갖고 이제 그렇게 나갔죠. 도토쿠 공장터 한켠에 서 있는 추도비. 서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 진실을 새긴다라고 쉬어있다. 1988년 12월 4일,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나고야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지진으로 희생된 조선인 소녀들의 추도비를 세웠다. 나고야 시민들의 초청으로 40여 년 만에 원안의 땅을 다시 밟은 초로의 할머니들은 먼저 간 친구들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학교에 보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머나먼 타양에서 한 맺힌 죽음을 맞은 6명의 어린 소녀들. 그들은 죽은 뒤에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지진이 발생하기 몇 주 전 동생 순례 씨를 만났던 김중곤 할아버지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때는 벌써 한 5, 6개월이 지난 후니까 가서 그 애들 보고 내가 물어봤는 거야. 학교 되겠냐? 안 되겠다 이거라. 그 어디 쓸만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월급도 잘 안 주고 또 뭐 밥이라고는 밥하고 닭강이나 좀 주고 그 국물이나 좀 주고 죽겠다 이거라. 그런 말이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어떻게 데리고 나왔으면 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마음 됩니까? 그건 안 되죠.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한참 있으니까 아 이제 또 동생이 죽었다 이거라. 아 엊그저께 내가 얼마가 안 돼서 가서 봤는데 죽자니 그 말도 아니단 말이야. 그 나고야로 와서 보니까 그 막 와서 보니까 그때 지진이 막 심해가지고 막 그 시내도 다 부서지고 공장도 무너지고 그때 딱 가자마자 내 처로 되던 사람 가가 얼마나 슬퍼하던지 그때 보고 나보고 오빠 오빠 했거든요. 오빠 순애가 죽었어요 하면서 둘이 끼안고 막 울고 그랬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순례를 잃은 부모님은 딸의 단짝 친구였던 복례 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김중곤 할아버지와 함께 근로정신대에 관련된 각종 소송에 참여했던 부인 복례 씨는 안타깝게도 2001년 세상을 떠났다. 고통의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아야 했다. 최후로 남긴 말이 뭐라고 하면 지금도 내가 죽은 찰나지만 그때 당시에 내 동생이 죽었던 그 생각이 난다 이거라. 순애가 죽을 찰나에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이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하다. 미쓰비시 중공업 오해 공장 안에 서 있는 순직비. 당시 공습이나 지진에 숨진 근로자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동판 맨 뒷장에 새겨진 여섯 명의 한국인 소녀들. 그리운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꿈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도유노와 스즈메가 고유 전선에 떠맡대 오르고도가 요구 아리마스. 최근에 소유 고개가 낙낙되 기산데스케도. 데모 스즈메와 고레카라 도코에 떠나이코나 하바타이테이코という 기쁨을 못해 전선에 떠맡대. 도코로가 대신타이노 히타치노 스가타가 와타쿠시와 それと連なって感じました。ずっと伊豆の祖父さんを中心にして他の幼い子供たちが並んで黙っておるんです。スズメが止まっておるように黙っておるんです。休憩時間にああ彼女たちはきっと故郷の朝鮮半島のことをみんな 朝鮮半島のお父さんやお母さんのことを思いながら兄弟のことを思いながら心の中で泣いているんだなというような感じがしてなりませんでした。 나고야 곳곳에는 이들 어린 소녀들의 흔적과 기억이 남아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됐다. 그러던 1999년 3월 1일 나고야에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근로정신대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방 54년 만의 일이었다. 나고야의 40여 명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원했고 양심적 시민들은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원고들의 항공료와 체류비 일체를 부담했다.
70 노구를 이끌고 현해탄을 넘기만 도 수십 차례. 그러나 할머니들은 번번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일본의 사법부는 강제 동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빌미로 미쓰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자들과 변호사님들이 2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합심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협조해 준 결과가 이것이니 내 눈물에서 피가 나올 때 변호사님 원자께서는 얼마나 실망하고 기가 막힐까요? 거듭된 항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어져온 소송은 2008년 11월 11일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되고 말았다. 일본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과거사 소송이 그렇듯 어쩌면 그 시작부터 이미 패소가 예정된 재판이었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시키는 대가로 총 5억 불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때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이 패소 이유였다. 2009년 늦은 가을,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한 장의 통지서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날아왔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99엔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에서 11개월 동안 재직한 것을 근거로 1인당 99엔, 한국 돈으로 약 1,300원을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지급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도록 일했던 할머니들의 목숨값이 99엔. 그야말로 껌 한 통값이란 것이다. 할머니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만 했다. 하지만 99엔 사건은 잠자던 시민의식을 흔들어 깨웠다. 외롭게 투쟁해오던 할머니들의 사연을 접한 뜻있는 광주 시민들이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그 무렵 미쓰비시 자동차는 광주의 한복판 시청 앞에 전시장을 열었다.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들은 전시장 앞에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200일이 넘게 펼쳤다. 지난해 6월 23일 미쓰비시! 도쿄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항의 방문단의 삼보일배 시위가 펼쳐졌다. 시위에 이어 국민 한 명 한 명의 뜻을 모은 항의 서명용지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에 미쓰비시는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지난해 7월 14일 미쓰비시 중공업은 시민 모임 앞으로 짤막한 문서 한 장을 보냈다.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협상 요구에 굴복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름 없는 시민들이 거둔 값진 승리였다. 김희용 대표를 비롯한 시민 모임 회원들이 공항으로 누군가를 마중 나왔다. 그들이 기다린 손님은 바로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회원들. 미쓰비시와의 4차 본 협상을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를 협의하기 위해 광주에 온 것이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과
나고야 지원회는 미쓰비시와의 협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세 사람은 1999년부터 10년간 이어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의 산 증인이자 당사자다. 이들이 근로정신대 문제에 뛰어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86년이다. 당시 역사교사였던 다카하시 회장과 고위된 사무국장이 도난카이 지진으로 희생된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펼쳤다. 현재 1,100여 명의 회원들이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이 정말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일본 대국가 아타에타 히토비토에 대해서 피해 直接その被害者に対して救済をしていく、人権侵害を回復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どうしても必要だというふうに僕は認識して、この弁護団に加わりました。 지난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쓰나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일본 국민들은 끝없는 절망에 빠져들었다. 이른 아침 양금덕 할머니가 집을 나선다. 서울의 한 방송사로부터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방송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칼은 팔이 잘 안 떨어지지만은 그 역사는 다 제쳐놓고 우선 그 사람들 다 같이 우리가 우리 한국 나라에서도 이렇게 할머니들이 힘을 보탠다는 뜻으로 가서 토론하고 가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갑니다. 지금 이곳에도요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노역을 했던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가 나와 계십니다. 당시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을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이참에 참 소중한 귀중한 생명들을 너무 많이 재산과 손색이 많이 돼서 엄청나게 나도 너무 많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어따 대고 어떤 말을 해야 위안이 되고 마음을 힘을 내서 그럴까 참 아득합니다. 마음 아프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지금 참 하루속히 일어나서 힘내서 제기해서 그전같이 강대한 일본인 되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네, 정말 할머니 멋지십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도 자매 도시 센다이를 돕기 위한 모금 대열에 합류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도 함께했다. 사실 뜻하지 않은 대참사로 인해 미쓰비시와의 협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일본 나고야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모금에 동참했다. 그날 대한민국은 일본의 진정한 이웃이었다. 밤새 내린 비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모두들 깊이 잠든 시간. 오후 2시에 예정된 나고야에서의 6차 협상을 위해 두 사람이 길을 나선다. 힘든 새벽길보다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협상 결과다. 그 돌아올 때 뭔가 그 다른 사람한테 그 전할 말이라도 들고 올 수 있을 것인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날 오후에 있었던 6차 협상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6월의 어느 날, 양금덕 할머니가 집을 나선다. 이곳에만 오면 지금도 가슴이 시리다. 꿈에 부풀어 일본으로 떠났던 곳도 여기였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와 처음 고향 땅을 밟은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감회가 새롭소. 그때 우리가 오니까 21일 내에 도착하니까 시계가 11시 40분 되어서 나오니까 몇 여자들이 우글우글 서로 앞으로 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탁 서서 어머니 함께 오면 내가 어디 안 죽고 온구나. 이렇게 새야 엄마들만 나와 있더라고. 다른 사람 이제 24명이 와갖고 2명 죽었으니까 22명이 살아서 나온 뒤. 24명이 저마다의 꿈에 부풀어 떠났던 일본. 하지만 같이 갔던 동료 향남이와 정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도 그날 봤던 엄마의 고무신을 잊지 못한다. 요만큼 나가시다가 신을 벗으시더라고. 엄마 왜 발 아픈데 신을 벗어. 아이고 너 와서 너 한 달 동안 돌아져 몇 달 여기 오다 신이 다 닳아져 버려서 찢어졌다. 이제 들고 면발 벗고 가던 너 봤으니까 살겠다. 그 신을 들고 가시더라고. 그 모습이 지금 눈에가 선언해요. 고무신을 쫙쫙 손에 들고 가자. 어서 가자. 밥 먹자. 어서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서 그 시민들을 해서 노력해 준 것을 그 사람들 참 보고 웃고 그러지. 참 일본 사람들 정치기 버버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살장 들어가는 만화요. 참말로 내가. 몇 번을 더 다녀야 이 싸움이 끝이 날까. 일본 방문을 며칠 앞둔 이국원 사무국장이 어느 허름한 2층 집을 방문했다. 일본에 뭐 편지 쓰고 계셔요? 태평양 전쟁 광주 유족회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이 집의 주인은 이금주 회장. 사전을 옆에 두고 하루 종일 각종 자료와 씨름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이금주 할머니의 남편은 강제징병 피해자다. 무뚝뚝했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했던 사람. 그러나 행복은 아주 잠시였다. 이제 갓 8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 채 끌려간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할머니가 23살 때의 일이다. 지난 1991년 뜻있는 제1교포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키리바시 타라와 섬을 방문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두고 온 고향과 가족을 그렸을 남편 생각에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살아오는 동안 무엇보다 더 할머니를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아챌 때였다. 소중 1학년이던 것 같아. 아주 어린 때지. 근데 옷도리를 딱 벗어놓고 여름 하복이니까 벗어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엄마 빨아달라는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벗어놓고 가서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오시야. 아이고 벗어놨는데 내가 빨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빨라고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툭 떨어져. 그래 보니까 학생증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봤는데 아마 아들이 잊어버리고 간 모양이에요. 그 학생증에 제 아빠 사진을 요만하게 해서 거기다 붙였더라고.
내가 이렇게 아빠를 그리구나 하는 생각에 계속 눈물이 나왔어. 하지만 이금주 회장은 울고만 있지 않았다. 남편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 회장은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1273명이 참여한 일명 천인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사상 최대의 집단 소송이었다. 1999년 시작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역시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함께 밤낮을 잇고 수고했던 이금주 회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실의 책장을 가득 메운 각종 자료들. 비록 낡고 빛바랜 서류들이지만 이들 한 장 한 장에는 징용 피해자들의 말없는 통곡이 서려있다. 원고들의 증언을 일일이 일본말로 번역해 재판 자료를 만드는 것도 온전히 이금주 회장의 일이었다. 우리 조선사는 피해자들의 다 보상해줘야 돼요. 난 그거 바래요. 돈, 막 돈이 부러워서 돈이 좋아서 돈을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네가 잘못을 뉘우쳐야 돼. 진심은 뉘우치고 그것이 한 사람이 그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간단하게 말내지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김포에서 2시간을 날아 드디어 도쿄에 도착했다. 나고야 소송 지원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쓴 환영 현수막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나고야 지원 회원들은 양금덕 할머니와 김중곤 할아버지의 경비 일체를 부담했다. 태극 부채를 든 다카하시 회장의 목소리가 경쾌하다. 다음 날 일본 후생 노동성. 후생부엔 연방이냐 일본 정부 조탈한다. 방청에 앞서 삼보일배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6월 도쿄에서 벌인 삼보일배 시위가 미쓰비시를 압박했던 것처럼 오늘의 삼보일배는 잠자는 일본의 양심을 뒤흔들 것이다. 이날 양금덕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는 일본의 무딘 양심을 질타했다. 8월 15일 날 해방돼가지고 10월 21일 날 집이 돌려준 사람들이 그 안에 2개월 동안 순간이 있었는데 왜 돈 일어나도 안 주고 집이 가 있으면 기다리면 보내준다고 한 사람들이 66년간 그 양심이 오른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일 보내먹고 인권이 안 준 나라는 일본 나라밖에 없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당이 나라에 와서 우리 당 자식들이 와서 우리 나라에 와서 이런 환경을 당했다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둘러면 지지 우리들은 또 그것이 구행이 웬 말이요 그것이. 꼭 8월 15일까지 사죄하고 보상일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양금덕 파이팅! 다시 한번 양금덕 파이팅! 하늘나라 하늘나라. 300km가 넘는 먼 길을 달려온 나고야 지원 회원들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날 변호인단은 99엔 지급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일본국헌법의 25조가 全ての人は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保障している。そういう法体系の下で 99円 という年金の脱退手当金の支給が憲法に違反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その際一番強調して主張したわけですね。 후생노동성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원정 방문단은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노 의원과 이식혜 의원은 오래전부터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제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66년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만약에 당신의 부모님이나 형제간들이 남은 나라에 가서 저와 같은 환경을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 고통을 타고 맞아가면서 피눈물 빠지면서 내 청춘을 私たち 戦後保障議連でそのことに関わっていたわけではなくて、そのことについては全く知らなかったわけでありますが、しかし与党の一議員として本当にその失礼なこと、非礼をお詫びしたいと思い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 한국 방문단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다카하시 회장은 나고야행 신칸센에 몸을 실었다. 하나짠の、하나짠の、엄마はどこですか?하나짠のじいじはどこですか?하나짠、じゃあおじいちゃんと。 밖에선 불굴의 투사인 다카하시 회장도 집에 돌아오면 더없이 온화한 할아버지가 되고 만다. 손녀딸 하나의 재롱에 지난 2박 3일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진다. 하나. 딸 에미 씨는 경상도 청년 배용호 씨를 만나 결혼했다. 다카시 회장은 흔쾌히 용호 씨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이들 부부 사이에 손녀 하나가 탄생함으로써 한국은 더욱 가까운 나라가 됐다. 다카시 회장은 손녀 하나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희망을 발견한다. 2층에 있는 다카하시 회장의 서재. 마치 한국에 있는 시민 모임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메일로 들어온 사진을 확인하느라 바쁘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1986년부터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온 40대 역사 교사는 어느새 칠순을 앞둔 노인이 됐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네, 이 사진, 원고의 여러분, 민나 映ってます. 양근덕산. 김우혜 형사 みんな映ってます。で、この人たちのに本当の笑顔が戻る解決のため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다카하시 회장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날 때마다 찢어질 듯 마음이 아프다. 그는 2009년 9월 고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에서도 죄스러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그는 오늘도 거리에 나선다. 도쿄 원정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회원들이 다시 10만 희망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매 주말마다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이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8월 말 현재
벌써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성금을 냈다. 목표로 삼은 10만 명의 국민이 함께하는 그날, 희망 릴레이는 굴욕의 역사를 밀어내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뒤늦게나마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일제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한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들. 일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어 이들 기업들로부터 공익기금을 출연받는 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다. 재단이 설립되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압박할 수 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 99엔 소송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해오던 일본 정부의 논리가 임금의 성격을 띈 99엔을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다. 99엔 소송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금석이다. 이 99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65년도 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가지고 그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이게 그 잘못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99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정당한 분노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촉구를 할 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국원 사무국장이 다시 이금주 회장을 찾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보낸 편지들이요. 예. 당신 손으로 못 쓰고 다른 사람 보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 보낸 것이요. 저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얼마 전 이금주 회장에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연이어 찾아들었다. 올해 초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며느리가 사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삶의 버팀목이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묘하니 꿈에 어디 신장도를 가는데 아들이 옆에서 있다 웃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본시 그렇게 웃고 그 노글노글한 성질이 아니여.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신장도에서 이게 보면서 왼쪽으로 보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 그러고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가 죽었어. 그토록 아버지를 그리던 아들, 저 먼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란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 이금주 회장이 이국원 사무국장에게 그동안 미뤄왔던 말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자신의 일을 맡아줄 수 있냐는 것이다.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저 기자가 왜 저 사람 붙어서 그런가 하면서도 이 일을 죽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드리지만은 맡긴다는 것이 또 전호인 염치도 없다 그럴까봐 또 그것도 걱정되고 그랬지. 그래도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이 기자들 아니야. 에이, 그래서 믿었어. 그런데 오늘 참 좋구만 내 기분. 아니 저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뭐 주신다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요. 자신의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을 정해서인지 이금주 회장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난 후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의 현실로 다가왔다. 1층을 정리해 새를 내주려 하지만 오랫동안 비워둔 곳이라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양금덕 할머니가 김혜옥 할머니를 찾았다. 잘 있었는가?
혹시 나왔네. 아이고, 얘가 어디라고 혼자 있는가. 아, 2월 21일 날 갔다 왔네. 24일 날 왔는데 나 혼자 떳다부터 할랑께 영 마음이 안 좋네. 자네가 있으면 같이 힘을 쓰고 악다고 쓰고 그럴 것인데 이렇게 갖고 무지무지 끝나버리면 무엇이 되겠는가. 남도 부끄럽고 우리 정부에다 우리도 마음이 서운하고. 벌써 2년이 흘렀다.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김혜옥 할머니는 2009년 세상을 떠났다. 나도 이렇게 죽기 전에는 여가 안아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 눕고 본 게 나도 어느 때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는 게 영 참 와서도 내 마음이 영 서글프고 우리가 좋은 일을 보고 이 땅속으로 어디로 어딘가나 묻힐란가. 만약에 그런 일 저런 일 없이 흩어지 않고 어디로 간 거지를 내가 어찌하었고 그것이 제일 걱정이요 마음이. 나 가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갖고 와서 들려줄게. 잘 있어이. 나 갈라네. 해방 67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정신대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진행 중이고 모든 것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할머니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다. 어쩌면 가해자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14살 어린 나이에 입은 할머니들의 상처는 6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생채기로 남아있다. 하지만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있다. 바위가 굴러떨어질 줄 알면서도 산 위로 밀어올리는 시치프스처럼 미련스러울 만큼 앞만 보고 전진하는 이름 없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나설 때 할머니들의 영혼은 비로소 해방을 맞을 수 있다.